명함부터 드리죠. 세방기업 전세방 회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영업부장이시네요, 조금만씩. 조금씩입니다. 굳이 우리 둘이 만날 이유도 없지만 하도 답답해서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아 어렵게 시간 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미 이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또리 엄마 왜 귀찮게 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 여린 사람이라 거절 못하는 사람이에요. 처녀 때부터 누가 만나자 하면 덥석덥석 나가는 사람입니다. 보안이 그렇게 안 생기신 것 같은데 남의 약점 이용하시면 안 되죠, 조금만 씨. 조금만 아니고 조금씩입니다. 이런. 제가 약점 하나가 있는데 사람 이름을 잘 기억 못해요. 좀 전에 무슨 얘기했죠? 또리 엄마는 아무나 덥석덥석 만나는 게 약점이고 그쪽은 사람 이름 기억 못하는 게 약점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서류 정리까지 했으면 이젠 만날 필요 없잖아요. 여자 행복하게 해줄 처지도 아니면 이쯤에서 손 떼야죠, 남자답게. 그리고 오해할까 봐 말하는 건데 저 제 자식 포기한 적 없습니다. 장인어른 때문에 할 수 없이 서류 해준 겁니다. 앞으로 우리 또리 엄마 만나지 마세요. 그렇게 알고 일어나죠. 잠깐, 또리 엄마가 누굴 덥석덥석 만나든 그쪽이 관여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눈치 없다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조금씩 씨 약점이 그거네요, 눈치 없는 거. 집사람이 싫다잖아요. 재혼한 건 사정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거고 처가 어른들도 마지못해 허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조금만 씨? 명함 제대로 보시죠. 조금씩입니다. 조금씩이든 많이씩이든 아직도 그 눈치 못 챘다면 일상생활 어렵겠는데요? 지금 우리 처가 어른들께서도 무지하게 신경 쓰고 계십니다. 눈치 없으니 알아듣기 쉽게 말할게요. 남의 가정 깨지 마세요, 조금만 씨. 그거 알고 있죠? 그 사람 첫사랑이 나라는 거. 그쪽하고는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살다가 나 못 잊어서 이혼했다는 거. 갑돌아! 갑돌이 빨리 나와! 어디서 문을 두드려? 갑돌아! 갑돌이 벌써 갔어요. 문 앞에 내놓은 거나 갖고 가세요. 문 좀 열어보세요! 문 열 것도 없네요. 서로 얼굴 봐서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앞에 내놓은 거나 갖고 가시라고요. 우리 집에 그딴 거 먹을 사람 없습니다. 한우의 과일 박스에 사온 거 같지 않고 어디서 공짜로 타왔어요? 나도 가서 타오고 싶은데. 아들 자식 다 소용없네요. 월급 타서 지혜미한테는 빨간 내복 하나 던져주고 이 집에 집에다가는 한우의 과일도 박스째로 사다 바친 모양입니다. 운에서 못 살아 먹겠네요. 뒷바라지 하느라 센 고생했구만. 좋아, 같이 산다 치자. 그렇게 살다 결혼까지 못 가고 헤어진다면 어쩔 거냐고. 할 수 없지 뭐. 내가 선택한 일이니 후회 안 할 거야. 단순히 후회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어른들이 동거 못 하게 하는 이유도 그거고. 언젠가 세경이 그런 말 했었어. 적어도 남자가 사랑한 여자라면 불쌍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10년 넘게 만난 여자 불쌍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고. 결혼했어도 이혼하는데 뭐. 동거하다 싫으면 헤어지는 거지. 같이 살았다는 이유로 결혼까지 가야 해? 나 불쌍하게 될까 봐 겁나니? 네가 불쌍하게 되는 순간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실패니까. 그래서 말인데 우리 규칙 정하자. 규칙? 살아봐서 알잖아. 그때 서로 힘들고 괴로웠던 거. 알아. 다신 동거 같은 거 안 하겠다고 다짐했었지. 나 법 공부한 사람이야. 법적으로 권리 의무 확실하게 해놓자. 혼인한 부부처럼 안정되게 관계가 유지되도록. 말하자면 프랑스 팍스 제도처럼. 우리도 혼인신고만 안 할 뿐 부부하고 똑같은 권리 의무 책임을 지게
각서 쓰고 공증도 받자. 그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우리 재산으로 오픈하고 공동 재산으로 하자. 재산이랄 게 뭐 있나? 단돈 1,000원이라도. 좋아. 모든 반씩 나눠서 해결해. 신혼집도 반씩, 생활비도 반씩. 만약 헤어지게 되면 부부처럼 똑같이 재산 분할하기. 그렇지. 잘못한 쪽에서 위자료 주기. 당연하지. 둘 중 누군가 믿음을 깨는 일을 하거나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예를 들면 바람? 난 안심빵인데 네가 불안하다. 살짝 불안해야 사랑이 재밌어. 술을 잊고. 유책 동거자는 먼저 계약 파기 못해. 유책 배우자가 먼저 이혼하자 못하는 것처럼. 오, 복구 제대로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떨어졌지? 얘기가 왜 그쪽으로 흐르냐? 갑순아, 하나 더 보탤 거. 만에 하나 내 잘못으로 우리 관계가 끝나면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더 많이 줄게. 이걸 각서 조항에 써놓자. 왜? 동등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동거하면 왜 여자 쪽 집에서 더 반대하는지 알아? 결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동거는 여자한테 불리한 게 많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남녀 평등을 외쳐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어. 아이 갖는 것만 해도 그렇잖아. 이 부분을 남자인 내가 더 많이 인정해줘야 공평해. 어쩌면 이 각서는 널 위해 쓰는 거야. 법적 효력 갖게 공증까지 마치자. 보세요. 뭐냐? 부모님 허락 받을 수 없어서 일단 같이 살기로 했어요. 단순한 그런 동거 아니야. 결혼식하고 혼인신고만 안 하지 부부처럼 똑같이 살 거야. 재산 문제 위자료까지 다 각서 쓰고 공증 받았어. 서로 책임지고 의무 다하고 남편과 아내로 살 거야.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결혼식은 안 하지만 부부처럼 산다잖이요. 미친, 어이구, 엄마. 미치지 않았어. 결혼식 대신 친구들 앞에서 간단하게 언약식하고 살 거야. 이 다음에 엄마가 허락하면 그때 결혼식하고 혼인신고도 할게. 그럼 애는? 애도 낳고 살고? 현재 일하는 중이니 계획엔 없어. 하지만 혹시 가지게 된다면 낳을 생각이야. 당신 뭐해? 계속 듣고 있을 거야? 대체 무슨 생각에? 생각들은 충분히 하고 하는 짓이냐? 예, 이미 결정했어요. 허락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엄마 아빠 알아서 하세요. 물! 예, 물! 물달이야! 물! 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엄마가 뻔히 눈 뜨고 살아있는데 네 멋대로 기집애랑 나 산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 안 돼도 할 수 없어. 나 지금 허락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알아. 나가! 당장 나가! 나가! 당장 내 눈 앞에서 없어져! 네가 왜 와서 설쳐? 어머니 아프시대서 급하게 왔어요. 어머니 챙겨드릴 사람 없을 것 같아서요. 이거 제가 끓인 거 아니고 아주 맛있는 맛집에서 산 죽이에요. 세탁기에 빨래 다 돌아간 거 널고 갈게요. 야! 지금 뭐하냐? 누구 약 올리냐? 지금 좀 드셨어요? 되게 맛있는 건데. 부르초도 끓여놨어요. 어머니, 그럼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 저... 며느리가 보통 아니네요? 아, 누가 며느리예요? 갑돌이랑 결혼하면 며느리죠. 괜히 힘 빼지 마세요, 사모님. 사모님만 힘들어요. 힘 쭉 빼시고 항복하시는 게.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항복?
아이고, 얘 웬걸. 아이고, 얘 웬걸. 오빠, 뭐여? 아주 고소한 냄새 나네? 넣어줄 거 아니야. 네 손으로 비벼 먹어. 일어나, 밥 먹게. 아유, 생각 없어. 안 누군 생각 있어, 먹어. 먹고 기운 내야 딸년을 두들겨 잡든 휘라 잡든 할 거 아니야. 참기름 또 들이부었지? 당신 주려고 들이부었어. 맛은 있어? 아끼느라 먹지도 않은 건데. 말했잖아, 두시면이랑 안시면이랑. 알아. 두시미 처형이랑 안시미 처형이랑 시골에서 짜온 거 겨우 두 병 얻어다 놨다고. 그건 들기름 아니야. 몰라.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저거 어쩔 거야? 당신은 왜 가만히 있어? 아무 생각 안 나서 그래. 나도 막막해. 일단 먹자. 이러다 당신 장례까지 치를 순 없잖아. 그래도 당신은 다행인 줄 알아. 옆에서 밥이라도 챙겨줄 남자친구도 있고. 갑돌어머니는 혼자서 얼마나 속썩겠어. 개수대가리 없이 귀에 팬네 얘기는 왜 꺼내? 이게 다 귀에 팬네 때문이잖아. 귀에 팬네만 좋다고 했으면 우리도 마지못해 허락했을 거 아니야. 우리 수조 물 배달하는 거 보고 왔어요. 그러지 마라. 괜히 마음만 아프지. 말 좀 걸어볼까. 몇 번을 망설였는데 차마 용기가 안 나서 못했어요. 무릎 아니라 뭐라도 꿇고 싶은데. 하루아침에 부러지겠냐? 너하고 잊지 못할 추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낮춰맞춰 버렸는데 얼마나 한이 맺혔겠냐? 더군다나 경찰서에서 도둑 누명까지 씌웠으니. 그날 내가 미쳤었나 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걱정 말고 있어봐. 나한테 생각이 있으니까. 집으로 들어와도 당장 어디에 있을 거냐? 있을 데가 없잖아. 2층 있잖아요. 2층은 공주하고 신서방이 쓰잖아. 걔네들 뒤채 쓰라 하면 되죠. 거긴 수리 안 했잖아. 임시로 쓸 수 있어요. 공주는 이해할 거야. 진이 여태까지 호강하고 컸는데 그거 하나 양보 못해요? 수조한테 뭐든 다 해주고 싶어요. 내일이라도 들어올지 모르니 당장 2층 비워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만간 나와야 될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처가 살이 그만해야지. 그 집에서 나가 살라 하겠어? 처가 어른들도 불편하셨을 거야. 1년 넘게 살았으니 이젠 놔주지 않을까? 좋은 집 얻어서 분가하면 좋긴 하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얼굴에 요즘 그늘이 있어. 요즘은 나한테도 안 털어놓는 것 같고. 그런 거 없다. 나 그 남자랑 헤어졌다. 오, 축하 축하. 너무한다. 남 잘 되는 꼴 못 보거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야. 그동안 고생한 거에 비하면 어림짝도 없겠지만 우선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이게 뭡니까? 제가 짐작하는 바로 그거 맞습니까? 열어보세요. 오, 전 이런 돈 본 적도 만져본 적도 냄새 맡은 적도 없습니다. 그 돈이면 당분간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저한테 주십니까? 우리 손주 키워줘서 고마워서요. 그리고 손주 보내주면 5억을 더 드리겠습니다.
왜? 적어서 그렇습니까? 여봉 회장님, 누가 회장님한테 따님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돈 봉투 주면 기분 좋습니까? 내 아들 내가 키운 겁니다. 돈 받을 이유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됐습니다. 사람 마음 돈으로 어떻게 할 생각 마십시오. 교수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면 어떡해요? 아들이라면 목숨도 바치는 사람인데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순박한 사람이긴 하더라. 더 알아봐야 알겠지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돈도 써본 사람이 쓰는 거지. 교수님은 그 돈 가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평생 100만 원 이상은 만져본 적도 없을 텐데 5억이란 돈이 실감이 나겠어? 차라리 1000만 원, 2000만 원이 훨씬 와닿지. 괜히 일만 크게 만들었잖아요. 아 참. 내가 그랬어. 뭐? 아무 소리 하지 마. 계약도 끝냈으니까. 이건 너무하잖아. 어떻게 이런 데서 살아? 들어봐 얼른. 일단 이렇게 시작하자. 최대한 돈 아껴야 돼. 우리 둘 다 집에 있을 틈도 없을걸? 나도 잠만 잘 텐데 뭐. 이렇게는 시작 못해. 나가자. 어쩌게. 더 좋은 방법 있어? 대출 받자. 공무원이니까 대출 받을 수 있어. 대출은 나도 받을 수 있어. 근데 그것도 빚이고 이자 내야 돼. 한 푼이라도 아끼자. 이런 데서 너 시작하게 하고 싶지 않아. 네 마음 알아. 알지만 내가 괜찮아. 뭐하러 집에 돈 들여. 우리 둘이 이불 깔고 누울 공간만 있으면 돼. 둘이 밥 해먹을 시간도 없을걸? 그렇게 하자. 나 딴 욕심 없어. 너랑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나중에 부모님 허락받고 결혼식 하면 그때 이쁜 집으로 이사가자. 그때까진 허리띠 있는 대로 바짝 조르고 가자! 고마워 갑순아. 내가 잘할게. 죽을 때까지 너한테 충성할게. 이렇게 시작하기 위해서 미안하고 이렇게 시작해줘서 고마워. 우리 각시. 우리 신랑.